그 사람한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어? 그래요. 당신이 뭔데? 몰라서 물어? 당신 안 해.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어?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공과 사 구분 못해? 그런 소리 하려고 회사에 나왔어? 이쯤에서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좋겠어. 당신이야말로 상황 파악 똑바로 해. 상황 파악? 무슨 상황 파악? 분명히 말하지만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래서? 나 하나 붙잡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회사에 나와서 엉뚱한 사람 내쫓을 생각이면 이쯤에서 그만해. 내가 이혼해줘도 당신은 정몽이랑 결혼 못해. 왜 못해?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어쩌시나 일생에 처음 그토록 여자한테 정열을 불태우셨는데. 무슨 소리야? 어쨌든 당신은 절대로 정몽이랑 결혼 못해. 당신이 못한다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내가 못한다고 하면 못해! 왜!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는 그 버릇, 그거 정말 못 고치나?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댄다고? 그래! 세상에 대고 어리광 부리는 철부지 같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몽이 건들지 마. 당신이야말로 정몽이 건드리지 마! 뭐? 지금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애, 엄마 아빠한테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애, 일생 지고 갈 상처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그 애 그만 놔줘. 무슨 소리야? 걔 아무래도 내 동생인 것 같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쌍둥이였대. 각각 하나씩 입양됐대. 정말이야? 그의 부모를 좀 만나야겠어. 만약 확인이 돼도 그애한테 말하지 않을 생각이야.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야.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 고통 그애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보, 만약에 걔가 진짜 내 친동생이면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내 혈육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야. 확실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 좀 만나보게 해줘 제발. 하늘 아래 그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가 고독했던 거 당신은 알잖아.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일점 혈육 없이 먼지처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 내가 진저리치게 외로워했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 만약 그 애가 진짜 내 동생이라면 난 그 애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거야. 그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니야. 아, 그럴 리가 없어. 몽희 씨는 절대 입양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게. 그의 부모 좀 만나게 해줘 빨리.